얼굴 크기로는 변기수 씨가 게리 씨보다 훨씬 크죠? 훨씬 커요. 자,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자리부터 공기 시작하는데 벌써 두 개가 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시즌 노래가 나오고 있죠? 자, 가장자리를 쭉 밑에서부터 기수 너무 과한 승부욕은 사고로 부를 수도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싶으면 수업을 외쳐주세요. 오! 이런 모습을 절대 안 됩니다. 기수 씨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분은 세계 신기록에, 한 분은 한국 신기록에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기수 씨, 느낌 어때요? 괜찮아요? 일단 네. 햄스 씨 안 들어도 좋아요. 무대가 무대를 쓰시고 어떨 때. 자, 너무 많이 말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자, 몇 개인가요, 변기수 씨?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잠깐만요! 39개면 국내 기록? 넘었죠? 봤어! 경신이죠, 네. 자, 이제 아시아 기록에 도전합니다. 100개가 가야 돼요, 100개. 더 갈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렛츠 고! 이마가 늘어나네, 이마가. 도대체 얼굴에 빨래칠 때 뽑기를 왜 시작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기네스 월드레코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서 스웨덴 남자분이 빨래칠게 88개를 얼굴에 꽂은 걸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집에 있던 빨래줄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예, 자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도전을 아니,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몇 개인가요, 정진 씨는? 60개? 어? 60개? 네? 포기합니다. 여기까지 몇 개죠? 52개요. 52개. 한국 신기록 성공! 게리 화이팅! 자, 이제 게리의 자기와 싸움입니다. 자, 지금 90개 꽂았습니다. 게리 화이팅! 아, 지금 눈 쪽 들어가거든요. 들이대고 있습니다. 130개! 130개 돌파! 130. 자, 이제 140개째입니다. 지금 얼굴은 아예 보이지 않고. 주세요. 그대 따라줬죠. 정말 작은 공간으로 집게를 밀어넣고 있어요. 자, 기록인 153개. 자, 이제 7개 남았습니다. 이거와 요거까지가 153개라고 얘기해요. 네. 남들과 틀린 게 아니라 아주 조금 다른 피부를 가졌을 뿐인 거예요, 그죠? 네. 자, 지금 몇 개요? 우와! 148개! 오, 좋죠. 와, 안 떨어져요. 야, 이게 얼마나 빡쳤으면. 와. 우와. 아쉽게도 9명의 일반인 도전자 중에서 단 한 명에게만 영어킹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예. 영어킹이 되면 어떤 특전이 주어집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미국! 미국! 미국 뉴욕으로 네. 한 달간 어학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네. 수업료, 숙박비, 항공료까지 모두 공짜! 우와. 몸만 가시면 됩니다. 아니 뭐 그래서 공부도 하겠지만 또 레츠고 파리 투나잇 또 레츠고 파리 투나잇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그 네. 스타킹 대표로 했던 우리 나영 씨를 비롯해서 기수 씨, 예원 씨, 미나 이분들한테는 예원 씨, 예. 기회가 없나요? 뭐 혜택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럼 선수하기 때문에 예. 스타킹 대표 4인 중 가장 오. 놀라운 발전을 한 한 명에게도 미국 뉴욕 아, 어학연수 일주일 동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Of course, I can. I'm ready. 자, 과연 100일간의 노력이 어떤 놀라움과 반전을 선사하게 될지 네? 첫 번째 도전자부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 비즈마시아 주연 소크랑프리에 빛나는 마술